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부산 아시아드 주 경기장입니다. 64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에 도전하기 위해 다시 카타르로 향하는 우리 태극전사들. 대한민국과 페루의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박문성, 이천수 두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대한민국의 선발 명단을 살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장을 맡고 있는 김성격 골키퍼를 중심으로 정승현, 박지수, 안현범, 이기재, 황인범, 이재성, 원두재, 이강인, 황희찬 그리고 최전방의 오현규 선수가 오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오현규 선수는 첫 선발입니다. 후안 레이노소 감독이 이끌고 있는 페루의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골키퍼 페드로 가에세, 미겔 아라우오, 알렉산더 카이엔스, 킬마르로라, 미겔 트라우코, 페드로 아키노, 에디손 플로레스, 크리스토퍼 곤잘레스, 요시마루 요툰, 파울로 게레로, 브라이언 레이나 이렇게 11명의 선수가 오늘 선발로 뛰겠습니다. 자, 캡틴 손흥민이 벤치에서 출발하는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인 모습이긴 한데요. 자, 그래도 선수 보호 차원에서 또 클린스만은 지켜주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전반전 경기 시작했습니다. 페루의 선축으로 경기가 시작됩니다.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에 페루, 그리고 왼쪽에 청색 유니폼에 자, 대한민국 전반전 경기가 펼쳐집니다. 왼발 김영권 선수에는 박지수 선수가 들어와 있네요. 자, 그리고 그 앞선에 이제 원두재 선수가 개인에서 조심해야죠. 하고 이제 자, 여기서 찔러주는데 그대로 자, 김성규에게 편안하게 안깁니다. 그렇죠. 한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가 벗겨지게 되면 위험하다는 거죠. 자, 안현범 조심해야죠. 자, 이런 데서 커버가 돼요. 필요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그대로 오른발 슛! 절망을 했습니다. 김성규 선방입니다. 이재성 선수도 뭐 모든 위치를 다 볼 수 있긴 하지만은 사실 가장 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오른쪽과 가운데를 보는데 지금 왼쪽에 갖다 놨어요. 네. 자, 전진 패스. 자, 짧게 연결하면서 오른쪽으로 들어오는데요. 자, 왼쪽 측면 열렸습니다. 자, 위험합니다. 슛! 아, 들어갑니다. 자, 레이나가 첫 번째 골을 만들어냅니다. 자, 왼쪽 측면이 그대로 너무 쉽게 좀 뚫린 아쉬운 장면인데요. 지금도 아까 장면을 기억할 정도로 이제 미드필드 지역에서 패스가 쉽게 들어오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수비가 너무나 편안하게 지금 왼쪽 공간이 비어 있었는데 자, 여기에서 그대로 라이나가 첫 번째 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비는 덤비면 위험해집니다. 지금도 볼을 뺏기 위해서 너무 앞쪽으로 전진했기 때문에 그럴 때 벗겨지게 되면 뒤가 열려버리는 거죠. 자, 힐마르 로라 중앙으로 조심하게 올려주는데요. 아, 크로스가 상당히 날카롭습니다. 반대편 살아있습니다. 반대편. 달레이나 중앙으로 연결. 아, 발을 직접 갖다 댔습니다만은 그대로 나갑니다. 게레로의 슈팅. 자, 밀집된 사이에서 패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좋아요. 황희찬이. 자, 황희찬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 주시오. 슛. 아, 맞고. 아, 여기서 나가지 않습니다. 반대쪽 안현범에게 연결됩니다. 측면에 이강인. 자, 이강인. 자, 여유 있게. 반대 들어가야죠. 자, 잘 갔어요. 패스 잘 갔습니다. 급한 연결 좋습니다. 자, 비록 골키퍼가 잡아내긴 했습니다만은 이재성을 바라본 패스 상당히 날카로웠어요. 아, 둘 다 누가 차도 되는데 저는 이강인 선수 폼이 정말 좋고요. 네네. 아마 자, 원터치로 잘 돌려놨습니다. 네. 아, 올라가고 잘 돌려줬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자, 그대로 슛이다. 반대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오현규 선수가 좋은 기회를 한 번 맞이했습니다만은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아, 여기에서 정말 야, 자, 이강인이 기가 막히네요. 자, 도인 선상에서 네, 잘 들어갔는데요. 자, 온사이드. 자, 오현규 그대로 한번 찔러봤는데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자, 반대쪽으로 줄 듯 하다가 앞쪽에 황인범을 선택했습니다. 전진 연결 좋았고요. 황희찬. 자, 황희찬 아크 정면에서 견뎌냅니다. 아, 황희찬 이강인. 반대쪽 이강인. 자, 이강인 문제를 슬쩍 바라보는데요. 이강인 슛! 막아냅니다. 아, 제 3방입니다만은 이강인의 왼발슛 정말 좋았습니다. 지금 나오는데요. 저 지역에서 골이 들어왔을 때는 슈팅하고 슈팅 연결은 100%입니다. 그렇죠. 자, 잘 때렸고요. 자, 이기재가 왼쪽으로 머리로 떨궈주고요. 다시 한번 이강인. 몰라요. 자, 문조드로 올려줍니다. 슛! 다 뒤쪽 빠집니다. 자, 정승현이 발을 갖다 댔는데요. 이강인 아직 A매치 골 없습니다. 자, A매치 마수거리 골 한번 기대를 해볼까요. 자, 이강인! 이강인! 자, 맞고 뒤쪽으로 빠집니다. 자, 이렇게 주심의 휘슬 울리면서 전반전 우리가 아쉽게 자, 페루에게 한 골을 내어주면서 한 골 뒤진 채 전반전이 마무리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축으로 후반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 후반전에 선수 교체는 없는데 네. 황희찬을 이제 완전히 왼쪽으로 돌렸네요. 자, 압박을 견뎌내면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강인도 한번 붙어줍니다.
살아있어요. 자, 이재성. 자, 이강인. 자, 이강인 잘 빠져나왔어. 황인범 좋습니다. 아, 자, 황인범 돌면서 앞쪽으로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슛! 자, 판단합니다. 우영기 선수 맞으면서 옵사이드. 자, 여기서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가네요. 아라오고 오른쪽 측면으로. 아, 자, 잘 끌었습니다. 자, 좋아요. 이거죠. 잘 끌었어요. 천천히, 천천히 해야 돼요. 황희찬입니다. 황희찬 중앙으로 연결. 현규. 자, 그리고 이것을 들어가는 타이밍까지 너무 자 원터치로 이강인이 잘 열어줬는데 아 여기에서 이강인 선수 이거 보고 흘렸네요. 가이에세 골키퍼에게 맡깁니다. 자, 이재성 선수 대신에 홍현석의 A매치 데뷔전을 치르게 되겠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조규성 선수가 들어갑니다. 자, 공간을 노려보고 있는 페루. 아, 요튼 선수 참 좋네요. 정말 네. 그렇습니다. 골을 너무 영리하게 차요. 경험이라는 게 참 아, 자, 조심해야 됩니다. 다행이죠. 자, 잘 막아냈습니다. 아, 좋았어요. 박지수 수비가 좋았습니다. 자, 계속돼서 잘 막아내야 됩니다. 잘 걷어냈습니다. 황인범 골입니다. 태클 부분 4위, 인터셉트 부분 4위, 볼의 끝 부분 아, 지금도 이강인 끌어냈습니다. 이강인이 끌어냈고요. 자, 이강인 뒷골을 짧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홍현석 한번 볼까요? 자, 홍현석 잡아놓고 공전으로 뒷골로 올라갔습니다. 조규성 머리 뒷골로 빠집니다. 코너킥이. 자, 박용우 선수가 들어갑니다.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 박용우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정우영 선수가 수술 여파 때문에 이번에 합류. 자, 헤딩으로 잘 끌어냈습니다. 자, 황희찬 왼쪽 측면. 아, 자, 황희찬 돌파 좋습니다. 뒤쪽에 황희찬 반대쪽으로. 막아냅니다. 이강인. 아, 여기서 가이에세 골키퍼의 선방이 나옵니다. 아쉽습니다. 자, 여기서 황희찬의 돌파가 정말 환상적이었죠. 잘했어요. 자, 반대쪽에서 이강인이 그대로 한번 머리를 꽂아봤는데. 홍현석과 박용우 라인이 지금 미드필드에서 괜찮아요. 네. 자, 이강인. 자, 두 명 사이에서 볼을 잡고 달려서 전진으로 시도를 합니다. 정말 좋네요. 자, 이강인 흔들어 줍니다. 중앙으로 그대로 수술합니다. 조규성. 이강인과 조규성의 호흡인데 그 경기가 자, 이강인이 한번 흔들어 주고 날랐는데. 자, 올려 주는데 아, 이게 살짝 벗어납니다. 카타르 월드컵의 반대편 반대편 모습이에요. 자, 떨어진 이후에도 한번 우리가 집중력 있게 가져갔으면 좋겠고요. 자, 이강인 오늘 반대편입니다. 자, 아쉬워하는 손흥민 선수. 자, 우리 안현범 선수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 황희찬 선수도 나왔고요. 자, 황희찬 선수도 나오고 그리고 이기재 선수도 나왔네요. 황의조 선수가 또 투입이 되고 있고요. 자, 이러면은 박규현 선수는 이제 왼쪽 풀백을 봅니다. 물론 센터백도 보지만 네. 독일 무대 이번 시즌 뛰면서 이제 왼쪽 풀백이기 때문에 왼발잡이입니다. 중앙과 측면까지 넓게 일단 좀 잡아달라는 의미로 좀 중앙의 위치 센터백을 바꿔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강인. 자, 등지면서 이강인. 이강인의 탈압박 좋습니다. 이강인 좋아요. 자, 이강인 또 한 번 돌파하면서 오른쪽으로 내려줍니다. 마상호요. 자, 중앙에 돌파했어. 중앙 헤딩. 아, 여기서 끊깁니다. 자, 이것을 뺏겼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돌파가 이루어지고. 아, 발목만 슬쩍 밀어넣으면서 볼을 뺏어내고 있는 이강인입니다. 자, 이강인 또 한 번 올려줍니다. 만들어봐야죠. 자, 올라와야 돼요. 조규성. 조규성의 헤더 아쉽습니다. 아, 땅을 치네요. 자, 이대로 끝내기에는 후반전 너무 아쉽습니다. 아, 경험 잘 좋은 패스예요. 길게 잘 연결됐습니다. 자, 홍현석. 자, 홍현석 돌면서 자, 뒤쪽으로 짧게 연결시켜주고 올라와야죠. 박용우예요. 자, 운전을 올려주고 아, 뒤쪽으로 빠집니다. 자, 황의조의 헤더인데요. 자, 네. 이렇게 경기를 마무리하네요. 자, 대한민국과 페루, 페루와 대한민국과의 경기 월드컵의 또 A매치의 성지인 부산아시아 주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만 우리가 아쉽게 0대1로 패배를 안고 말았습니다.